자, 오늘 출조 이틀째 날입니다. 아, 다시 뛰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잠깐 한 3시간 정도만 잠깐 띄우고 가볍게 띄우고 철수하려고 합니다. 어저께는 조가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만배 형님이 고기 숨겨놓은 데 있다고 그거 찾으러 가자 그래서 거기만 한번 뒤져보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형님, 절로 더 가요? 자, 첫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수심이 있어서 봉돌을 올려야겠어요. 봉돌을 올려야겠습니다. 더 붙어서 그 경계선을 바짝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아닌 것 같아. 거기 가봐요, 그럼. 거기 가서 우럭이라도 잡아야겠다. 물 섰을 때, 그리고 물 흐를 때 이쪽에 와서 광어를 노리든지 해야 될 것 같아. 이동 벌써 8시야 2시간밖에 안 남았네. 야, 오늘은 왜 이러냐. 모르는 일이야. 하여간에 나올 때는 나오고 안 나올 때는 이렇게 안 나오고 이래. 세상 모르는 일이야.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쇼파이트라도 와야 될 텐데 쇼파이트도 없습니다. 쇼파이트라도 있으면 비밀 변기를 꺼내보겠는데 이건 쇼파이트도 없으니 그건 반응이 없다는 얘긴데. 벌써 물이 바뀌었네. 저 밑으로 흐르네. 아까 거기서부터 타고 내려올걸. 좀 줄걸. 우럭 같은 거나 놀래미나 이런 것들 같은데. 쇼파이트 없다 그랬더니 한번 건드려 줬습니다. 그 채비를 해서 우럭이라도 한번 노려봐야겠다. 채비를 바꿔볼게요. 계속 꺼지네. 아이고, 우럭 잡아볼까 싶어서 하나배 채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쇼파이트가 있는 것 같아서 우럭 채비를 걸어봐야 될 것 같아. 노려볼까 싶어서 일동하면서 채비하고 있습니다. 해보자. 먹지는 못하고 먹지는 못하고 그냥 다다다다다다 건드립니다. 근데 아침에 나와서 했는데 안 나와. 어제도 안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투다이퍼랑 오늘 오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노을이 많이 진다 그래가지고. 네, 노을 없는데. 나도 안 올라 그랬는데. 아니 그 조니 보트잖아. 그 잠잠하니까 나를 계속 오늘 온 거예요. 에이, 우럭 한 마리 나오나 보네. 예. 하도 안 나와갖고, 우럭이라도 잡는다고 여기다 우럭 채비 했더니, 그렇지, 바로 놀래미 나오잖아. 이 채비를 해야 나온다니까? 놀래미라도. 자. 에휴. 놀래미! 그러니까 농농님 줘야 돼. 이 채비하면 100% 나와요, 우럭구이. 일부러
여기 지금 이거라도 잡으려고 일로 들어온 건데, 이 안 나올 때는 이거 하나 배치비 딱 하면은, 아이고, 이 놀래미 밭에 들어오면 100%에 이거 해놨다가 해놓으면 다운샷보다 이게 빨라요. 해놨다가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꼬였냐? 이렇게 쓰면은 솔창케 나옵니다. 놀래미만 노리려고 할 때는 충분히 노릴 수 있어요. 지금 물이 안 가갖고 일부러 열로 들어왔어요. 여기는 물이 가기 시작하면은 험하니까 들어오기도 그렇고. 대신 이채비를 쓸 때는 바닥을 봉토를 긁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물이 만약 안 갈 때는 그 가지채비가 잘 걸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닥만 확인하고 한 10에서 20cm를 들고 가고 또 바닥 확인하고 들고 가고 이런 패턴으로 운영을 하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밑걸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낚시 못 합니다. 작으니까 이것도 못 먹네, 못 집어넣네. 작으니까 이것도 못 집어넣어요. 아유, 씨. 끊었습니다. 아이고, 빠졌어. 아이씨. 탕했는데. 끊었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때렸어. 이거 광어 같은데. 그렇지. 광어 같다 했잖아. 때리는 게 광어였어. 에휴, 아이고, 광어 하나 건졌습니다. 예예예. 빠지긴 빠졌는데 이상하게 빠진 것 같다. 이제 이제 물이 가기 시작하니까 나오네요. 이제 물이 가야 돼. 물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때려주네. 하나배 채비를 해보면 광어는 확실히 위에 물고 나오고 우럭 놀래미는 밑에 물고 나오고 그럽니다. 이게 물이 한 0.8, 0.5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반응을 하네.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거는, 자연이라는 거는 오묘한 거예요. 물이 빠르면 빠르다고 안 되고, 물이 느리면 느리다고 안 되고. 확실히 이런 여가 막 있는데 그런 사이에 있는 광어들은 사이즈가 좀 작고 좀 판판한데, 그런데 있는 것들이 좀 사이즈가 좀 되고 그러네요. 이런 데서는 탁 때려줄 것 같은데, 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롱롱님, 술안주 건졌어! 술안주 건져내 했다니까? 땡겨! 아니야, 아니야, 좀 더 해도 돼! 예, 그래. 고기 미리 저거 주려고 옮겨. 그것만 빼고. 더 해도 돼, 9시 20분이야. 나도 하고 내일 밤중에 갈까? 그래, 밤중에 가자, 술 한잔 먹고. 아이씨. 여기서 한 번만 더 흘려보고 가든지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놀래미가 또 하나 나오나 봐요. 딸딸딸딸딸딸딸 터는 게 딱 놀래미. 놀래미 아니면 우럭이겠지. 놀래미네, 놀래미.
아가 놀래미 나왔습니다. 아가 놀래미. 아가가 나왔어요. 자, 아가 놀래미. 물이 가니까 아가 놀래미라도 나오는구나. 그렇습니다. 좀 사이즈가 될래나? 아까보다는 조금 더 덜덜거리는 거 보니까. 하하, 우럭 나왔네, 우럭. 우럭 나왔어. 우럭. 서서. 자, 우럭 나왔습니다. 이거 껴놔서 줘야지. 이 채비가 재밌는 채비예요. 그러니까 제 한아배 채비가 이렇게 한우 매워 우럭 있는 데선 우럭 나오고 놀래미 있는데 놀래미 광어 광어 노을이 갑자기 많이 잃어. 깜짝 노을이야. 어. 그러니까 씨 갖고 도망 나갔잖아. 여기는 좀 낫네. 아까 거기로 아 이게. 잠깐 있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네, 나가자고요. 그래도 술 한 잔 충분히 잡아놨네. 네. 이건 뭐 훌륭하지. 원래 저런 것들이 맛있어. 철수! 자, 철수합니다. 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했는데 아침에 영 안 나왔어요. 물은 다 섰고 그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저기 가서 물어기라도 좀 잡아보자 싶어서 제가 쓰던 한아배 채비로 바꿔가지고 물이 서 있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가서 물이 조금 흐르기 시작하고 나서 뭐 아, 놀래미 뭐 조그만 우럭 아, 그리고 광어 아, 이렇게 잡았던 조행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나서 지금 노을성 아, 노을성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0.5에서 한 0.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완만한 노을성 파도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갑자기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늦게까지 하려고 그러다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부지런히 나가보고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가자. 미련을 갖지 말아야 돼요. 어차피 바다에다 보관해 놓은 건데 아까 그러더라고. 바다에 고기를 보관해 놨으니까 다음번에 보관해 놓은 거 가지러 가야 돼. 근데 문제는 너무나 잘 숨겨 놔 가지고 그걸 어디다 숨겼는지를 몰라서 맨날 찾습니다. 나가서 엄청나게 많이 숨겨 놨는데 여기다. 야, 만배 형님 영원아 인간 패들러 바이킹입니다. 구형 모델. 아까 어선이 지나가서 너울이 있어요. 이렇게 너울도 있는데 어선이 지나가서 너울이 플러스 되면 속도를 내지 마시고 천천히 가면서 너울을 넘어야 돼요. 이게 막 달리다가 너울이 옆에서 때려버리면 급상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너울을 다 넘어가야 돼. 넘은 다음에 가야 돼. 그냥 너울을 넘어야지. 이걸 옆으로 잘못 맞아버리면 속도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맞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다니면서 항상 귀를 열어놓고 어디서 큰 엔진 소리가 나나 봐야 돼요. 그 엔진 소리가 나면 어선이나 큰 배가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큰 너울이 옵니다. 롱롱님이 통발을 놨습니다. 바다에. 그래갖고 지금 이게 세 마리나 들어갔어요. 야 이거 먹고 가라 그러는데 야 멋있어요. 꼬셔야 됩니다. 사모님한테 해봤습니다. 네. 이 뿌리 세 개나 먹고 갈게. 그냥 이렇게 해갖고 굽면 되는 거예요? 응. 먹을 때 떨어지면 아깝다. 물 끓여봤어요. 이게 우리 롱롱님이 통발 나갖고 잡은 겁니다.
아, 오늘 집에 갔어야 되는데 이거 통발랑 거 잡은 거 먹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소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꼬리는? 여기 피 나오잖아 지금. 이거 뭐야 이거 나오는 거니? 얘들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똥 아니야? 아니야 무슨 똥이야? 들씨 꺼진 거 아니야? 요거는 하나비니까. 아니 나 안 먹어. 줄레모는 몸뚱이를 줘야지 왜 꼬랑지를 줘? 아 이게 힘이라니까 상어는. 얘 나중에 유튜브 물어봐. 상어는 꼬랑지보다 다 그러지. 이거 피 나잖아. 이거 헹궈야지. 그래 소금은 내 버리지 말라 했죠. 어이 아. 그러니까 그 고기 고기 붙잡고 해 붙잡고. 이 껍질은 안 벗기? 원래 그 껍질 벗기야. 여기 내장 나왔다. 응? 얘는 안에 있네. 그래서 이렇게 띵띵 해야 되는데. 그게 딱 그럼 이렇게. 맞아. 그래 말도 이렇게 탁 돌아봐 꼬다놓고 해야 되는데. 뭔가 손질이 좀 덜 된 느낌이지? 그게 그러니까 이 안에 같이 못 갈라. 이거 너무 미끄러워서. 음식이 안 하고요 안 하고. 공장을 하지? 한국말은 공장어. 무슨 말은 안 하고. 자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안 익은 것 같은데 자꾸 뭐 난로도 먹어도 된다고 자꾸 했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요쪽, 요쪽만 먹어야지. 요쪽은 익은 것 같고 요쪽은 안 익은 것 같아. 여기 노리게 해야지. 이쪽은 허위. 의심하지 마세요. 이거는 엄청나게 맛있겠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꼬순네. 근데 왜 가시가 있어? 아까 칼질을 좀 덜한 거 아니야? 가시 있습니다. 있어요? 맛있네요.